됐다. 아, 맞아. 네?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알았어, 내가 미안해. 우리 헤어져. 보람아, 보람아. 네? 다시 막걸리 한 잔만 주세요. 에? 호치, 막걸리 빨리 주세요. 너 왜 그러냐? 너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속상해서 그래요?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지금 말할 기분 아니에요. 아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담배 안 까! 너 엄마 몇 학년이야? 며칠째 말씀드려요. 저 대학교 2학년이에요. 몇 반? 3반이요. 야, 이 자식아, 대학교가 반이 어디 있어? 과가 있지? 이 자식이 놀리나 나를. 그거 알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무슨 과야? 저 뷰티 미용학과요. 모가지에 떼꿈 물르는 무슨 미용학과를 다녀? 아, 왜 그러세요? 어? 아이씨, 무슨 소리예요? 아이, 왜 그래요? 지금 방금 헤어졌는데. 어. 야, 호철아, 너 세상에 반은 여자다. 어?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지, 자식아. 아이씨, 같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보람이는 한 명밖에 없어요. 응? 쟤 없으면 저도 죽는다고요! 돼지 새끼야, 그러면! 어? 예? 죽는다는 놈이 뭐 막걸리 한 잔 달라고 그러고 담배나 피는 놈이 뭘 죽고 죽기는. 그 얼마나 만나는데? 저 내일이 투투해요. 응? 아, 보람이 주려고 알바에서 명품백도 사놨는데. 그 명품백은 얼마인데? 한 400만 원 정도요. 뭐 그렇게 비싼 선물을 사서? 아저씨, 응. 사랑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 어버이날 엄마한테 뭐 사드렸어? 어버이날 때? 내가 어버이날 동네 한 바퀴 돌아보니까 니네 엄마만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 차고 있더라! 어? 아니... 그게 나는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한 망정, 지갑이나 손대는 무슨 사랑의 돈을... 어? 아니야!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저씨. 아 진짜 투투 때 이벤트도 막 준비해놨는데 롯데월드도 가고 저녁에는 소고기도 사 먹고. 아 엄마 네 어머니한테 이벤트나 해드려. 어? 뭘 소고기를 사줘 아저씨. 엄마한테 소고기 라면 끓여주는 놈이 뭘 아저씨가 아저씨, 소고기를 사줘. 아저씨, 아저씨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절 이해 못하는 거라고요. 나 인마 결혼 세 번 했어 인마. 네? 아 진짜 이마를 뜨던가 해야지. 참아, 한 잔 마셔. 자, 선글라스! 선글라스 왔습니다, 선글라스! 이 패션의 완성은 바로 이 선글라스! 아, 야, 진호야, 우리 여름인데 선글라스 하나 낄까? 거기 뭐 선글라스 뭐 좋은 거 있어? 아, 그럼 제가 좀 소개 좀 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안경장수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글라스 하면은 여름철의 필수품입니다. 이 시력 보호는 물론이고 김이 주근깨도 이거 다 방지를 해주니까. 아 그리고 이 리아카에 유명 파스타 연예인들도 막 잔뜩 왔다 가십니다. 에? 뭐 탐크루즈, 윌스미스, 박상민이, 김부성이, 메가 백 메가도 장부도 왔다 갔어. 백 아름다운 안경도 있어요. 에? 아이 좋아. 하여간 명품이 좋긴 좋아. 시커먼 게 겁나게 안 보여. 한순간 내 몸에 있었겠다. 네 손이 날 밀었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절대 안 벗겨집니다. 아무리 달려도. 자, 하나 사면 두 개를 드리고 두 개 샀으면 세 개를 드리면 난 뭐 먹고 사냐. 베이컨 사운드. 아주 완벽했습니다. 네, 진호는 뭐 마음에 든 거 있어? 나 젠틀몬스터 거 집에 있어. 그 좋은 게 있네. 응, 꺼져. 용명이 아니냐? 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니에요. 자, 너 엄마 국민학교 17기 용명이잖아. 어, 아니요. 저 여기 국민학교 나오질 않았어요. 잘못 보셨습니다. 아닙니다. 너 자, 어렸을 때 울다가 웃어서 똥구멍에 털 난 용명이 아니야? 아, 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야. 여기 털이 이렇게 나왔네. 아니에요. 아니요. 말이요? 아유. 똥쌀 때 다 묻겠다. 아유.
그래서 너 인마 그리고 여기 김용명 써있는데 맨날 왜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 잘못 봤다 그러냐. 아니 네가 너무 선제 공격하니까 그러지. 진호야 나 이번에 군수 후보 출마했으니까 좀 도와줘라 나를. 4년 있다가 내가 우리 마을을 살릴 거요. 야 이 자식아 너 같은 마귀는 무슨 군수로 몰라가.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인마 옆에서. 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정리할게요. 요즘에 민심 굉장히 흉흉합니다. 범죄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기 너무 힘드시죠. 제가 군수 된다면 우리 마을 자체를 아예 범죄 없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거. 아. 아닙니까? 범죄 없는 마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런 놈이 어? 동네 주민센터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떼어갖고 비트코인을 채굴해? 어? 얘 이거 깜빵 갔다 왔잖아 얘. 그것 때문에 갔다 왔어? 아니 저기 저번 선거 때 어. 벽보에 그 다른 후보들한테 낙서했다가 저 깜빵 갔다 오고. 어? 그만해라. 이 자식 이거 악질놈이야 이거 악질놈. 그만해 자식아 듣자 듣자 하니까 계속 뭐라 그러는 자식이. 이 자식 그리고 남의 결혼식장 가갖고 그 박명록에 이름 쓰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식권이나 두 장 모르는 사람한테 두 장 받고 주차권까지 받는 놈이야. 그리고 저번에는 남의 장례식장 가갖고 거기 장지 가는 버스가 자기랑 같은 방향이라고 그걸 얻어 타고 가더라 그거를. 저거 완전 막이냐 저거. 이거 아주 나쁜 놈이야 이거 아주. 네가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보냐? 아니 왜? 네가 어떻게 아니, 그런 걸 다 봐? 순, 어? 네가 날 쫓아다녔냐 임마? 아니 군수가 왜 저려? 이거 접대 그리고 동네 아저씨들 어? 술 드시고 기분 좋아갖고 아리랑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그치. 아리랑 치기 나오고 완전 나쁜 놈이네 저거. 그만해 자식아. 어 남들이 들까 들어오 자식아. 너 지나가는 사람 새끼야. 어 자꾸 풀어봐라 자식아. 내가 그런 사람인지 임마? 자식아 진짜. 어휴? 때마침 또 지나가네. 저기 김용명 어떤 사람 같아요? 에이 그런 놈 완전 죽어야 돼요. 뭐야 여기 있었잖아. 에이 자식 이 빨리 가자. 정신 나갔나 이 아저씨가. 왜?